수정님께 전하는 김인기님의 고백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요. 별밤 프로포즈에서 두 분만을 위해 준비한 라이브였고요. 곡 제목은 Wishes 였습니다. 김인기님처럼 프로포즈 하고 싶은 분들은요. 별밤 홈페이지, 별밤 프로포즈,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포즈도 전해드리고요. 두 분만을 위한 축가도 이렇게 멋지게 들려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포즈송 불러주신 분은요, 어, 더 성숙해진 목소리와 음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직접 또 이렇게 기타 연주까지 네. 해주시면서 노래를 해주신 주니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밤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별밤 가족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음. 주니엘입니다. 맞아요. 어, 노래 부를 때는 막 굉장히 그 숙녀 같고 막 성숙한 네. 모습이었는데, 네. 또, 말씀하실 땐 또, 아직도, 네. 아이 같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별밤을 맡은 뒤로 벌써 어, 두 번째 방문이십니다. 맞습니다. 어, 이게 네. 작년 12월이었으니까. 겨울이었죠. 와, 와, 네. 벌써 그게 8개월. 그쵸. 반 년이 훨씬 넘게 지났네요. 그러네요. 시간 빨리 가죠. <laughs>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날 정말 거침없고 솔직한 입담 때문에 네.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정말요. 성취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laughs> 네, 평소에 오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뭐 그런 거침없는 방송. 아, 예. 물론이죠. 네.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래요. 예. 뭐 그때부터는 시간이 조금 짧긴 하지만 그쵸. 저희가 거침없이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별밤이 이제 뭐 밤에 하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거침 없어봐야 사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 이슈는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한층 더 성숙해지고 분위기 있어진 것 같은데 아유, 요즘 그런 말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기보다 그냥 나이가 든게 아닐까요? 어? 나이가 아직 많지 않잖아요 <laughs> 저 그래도 데뷔 때는 20살 때 데뷔했는데 네네. 지금 25살이어가지고 조금 성숙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laughs> 그렇죠 2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느낌이 살짝 네. 성숙해지는 느낌이 있죠 네. 아. 근데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네. 10대 같아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 풋풋함이 있습니다 <laughs> 자, 음악적 색깔에도 좀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 네. 발표한 라스트 카니발 네.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어, 이번에 라스트 카니발은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네네. 쓰게 된 노래예요. 네.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쓰게 아이고, 된 노래고 네. 원래 어, 예전에 좀 써놨던 곡인데 요새 음. 좀 데이트 폭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많이 요 뭐, 있죠. 제 생각보다도 피해받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피해 입은 분들도 위로해드리고 싶고 이게 이만큼 심각한 문제다라는 음. 걸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피의자 음. 입장에서 써본 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주제를 또 다루기도 사실 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그게 이제 본인이 그런 피해를 겪었다는 거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네. 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을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다 그럼요. 보니까 네.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제가 직접 당한 일이기도 하고, 음. 어, 진짜로 많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음. 저도 되게 그 상황에서 되게 무서웠어요. 아, 무섭죠. 무섭고, 아직도 네.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주니엘 씨도 용기 내서 네. 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겪은 분들이 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네. 이런 일이 없게끔 겪은 분들, 피해자분들도 나서서 이걸 좀 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좀 신고도 하시고 그렇게 네, 그렇죠. 앞에 나서셔야 되는데 네. 이걸 그냥 무서워하시고 쉬쉬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이 그 다음 또 연애상대를 만나면 또 그렇게 행동하고 맞아요. 그런 남성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거는 주니엘 씨처럼 용기 내서 그런 네. 이를 겪으신 분들은 네. 어, 정확하게 네. 어, 이거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네. 1년 1개월 만에 발표한 신곡이에요 맞아요 공백기 동안 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도 있었고 네. 제가 몸이 좀안 좋았어요 음. 그래서 좀 오래 쉬었죠 제가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아. 좀 오래 쉬다가 그거 그쪽이 안 좋으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계속 피곤,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음. 왜 그런지 근데 뭐 검사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을 해서 좀 음악도 잘안 되고 아, 되게 우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쓴 곡들이 있긴 한데 음. 이제 몸 치료하면서 어 이런 이런 곡도 써 써봐야겠다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좀 몸에 아픈 네. 몸이 좀 아픈 그 시련이 왔을 때 네.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됐던 아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니엘 씨가 조금 더 아픈 만큼 네. 성숙해지고, <laughs> 그래서좀 성숙해진 거 아닐까? 아잘 듣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네. 이제 몸은 네. 몸은 아프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프면. 안 돼요. 네,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자, 라스트 카니발도 그렇고요. 주니엘 씨의 자작곡은 90%가 뭐 경험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그렇는데, 네. 어, 뭐 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곡을 쓰죠. 거의 그러신 음, 것 같아요. 한10% 정도는 이제 좀. 그 판타지적으로 네. 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도. 경험에도 한계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그런 걸 쓰긴 하는데 네. 90% 정도가 저도 이별 노래가 좀참 많아요. 저도 많아요. 어, 왜냐면 경험에서 쓰는 건 행복한 기억보다 그쵸. 좀 약간 좀 슬펐던 기억들이 좀 곡으로 많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좀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별할 때 한편으로 기쁠 때도 있어요. <laughs> 아, 아 곡이 나오겠다 이거 거. 근데 이거 진짜 솔직한 발언이에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 어떤 작곡가 제 동생 네. 하나 남자분이신데 네. 그 친구는 일부러 이별을 해요. 아 정말요? 네일부러잘 만나고 있다가 네. 이별을 한번 해볼까? 아, 진짜요? 내가 이 친구가 없으면 당장 이렇게 사랑하는 이 친구가 내 곁에 없으면 아... 나는 어떤 감정이 될까? 난그 감정으로 곡을 쓸수 있지 않을까? 어, 아, 저는 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욕했어요. 아, 그죠. 아, 넌 그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별을 했을 때 일부러 이별한 건 아니지만, 네. 아, 이 감정, 네, 이 슬퍼지는 이 감정 기대도 된다. 바로 작업실 가요. 그렇죠. 진짜로. 네. 네 좋습니다. <laughs> 자, 본인 자작곡들 중에서 그러면, 네. 자신의 얘기를 스스로 가장 네. 잘 표현한 한 곡을 뽑는다면 어떤 곡일까요? 아, 어, 가장 잘 표현한 노래요? 네. 사실 이번 라스트 카니발이 제일 아,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좀 돌려쓰긴 했지만 진짜 그래도. 영어 가사가 좀 많아요. 음. 근데 영어 가사는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노래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솔직하게 어려운 선택을 네.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만든 노래기 때문에 네. 그러실 수 있고 네. 듣기로는 그중3 때부터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네. 대단합니다. 아, 그때 만든 곡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때 만든 곡들은 아무래도 풋풋하고 풋풋했나요? 네 풋풋하기도 했는데 어, 어 그때 감성들을 제 팬분들은 제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가사가 음. 저도 써놓고 나중에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시적이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중2병이라고 하죠. 네. 그게 살짝 걸려있을 때라서 어. 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곡을 쓰고 한참 지나면 음, 네. 그 옛날에 썼던 곡들을 들으면서 네. 아, 저 때가 내가 몇 살이었는데 뭘 한다고 내가 저런 가사를 썼을까? 그 라는 생각이 들때가 <laughs> <또> 왔는데 <laughs> 팬들도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음, 나이 들수록 애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앞으로 또 주니엘 씨가 어떤 음악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 네. 혹시 앞으로 뭐 보여주고 싶은 뭐 들려주고 싶은 음악 장르나 노래 무대 뭐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이전까지는 어쿠스틱 음악을 되게 많이 음. 해왔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어쿠스틱보다 일렉 기타를 들 일이 더 많을 음. 것 같고요. 뭐 밴드 사운드나 뭐 펑크나 아니면 EDM 쪽으로 맞아요. 많이 풀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일렉트로닉한 사운드에. 네. 그, 기타, 일렉 기타 잡으시고, 네. 락이랑 약간 퓨전으로 섞어서 몽환적으로 네. 하셔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주니엘 씨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제가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제 노래, 음악, 물론 이제 그게 기둥이지만, 네. TV 예능이나 네. 뭐 라디오, 네.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뵙고 싶은데, 네. 뭐 예능 혹시 TV 예능 나가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능은 저 토크하는 방송은 음. 되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뭐, 뭐 라디오, 라디오 스타라던가, 라디오 스타라던가 음.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방송국이지만 뭐 이제 나피디님 것도 어, 네네괜찮다 네, 요새는 뭐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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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되게 재밌게 다 보고 있거든요. 어. 네. 술은 혹시 하시나요? 저 조, 좋아해요. 요즘 뭐 인생 술집이라는 또 프로그램 있잖아요. <laughs> 너무 좋죠. 술을 살짝 한잔 하면서. <laughs> 너무, 좋, 어, <laughs> 너무 좋죠. 잘 어울리실 같아요 왜냐면 입담이 워낙 거침이 없으셔서 <laughs> 아, 예. 그런 데 나가면 지인가가 발휘될 것 같은 생각이 더 듭니다. 더 업돼서 되게 이상한 모습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솔직한 모습이죠. 그게 ]이라. 솔직한 모습이면 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라디오 DJ도 꿈꾸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전부터 제 꿈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 고정 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DJ 분들한테 많이 지켜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어. 네. 곧 이제 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불러만 네. 주십시오. <laughs> 그래요.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니엘 씨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번에 음악 방송은 어안 하고 아마 공연이나 라디오 아, 쪽을 많이 음, 음. 할것 같아요. 네네. 뭐 9월달에 일본에서도 공연이 있고 아, 한국 공연도 이제 서서히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자.